2022년, 아니 앞으로 평생 과일 농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팜스쿨의 우피디입니다. 오늘은 과실 농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전국 꿀벌 실종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꿀벌 최대 4억 마리 실종, 전라남도 해남 꿀벌 실종, 경남 꿀벌 실종을 비롯 전국에서 꿀벌이 사라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전국 양봉협회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실종 피해를 조사한 결과 4,159 농가의 38만 9,045개 벌통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벌통 하나당 2만 마리의 꿀벌이 사는데 이를 통해 추산할 경우 최소 77억 8,090만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진 셈입니다.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농가를 합하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남쪽 지방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전남에서는 협회에 등록된 전체 농가 1,831곳의 74.3%인 1,360 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농촌진흥청은 이번 집단 꿀벌 실종 현상을 꿀벌 응해 발생, 이상기후, 약재 과다 사용, 천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로 꿀벌 응해는 꿀벌의 성충과 유충에 기생하며 체액과 조직을 먹고 자라는 해충으로 꿀벌의 성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일부 농가의 경우 꿀벌 응해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여러 약재를 최대 3배 이상 과도하게 사용해 월동 전 꿀벌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로 천적인 말벌이 있는데요. 원래는 장수 말벌이 꿀벌의 가장 큰 천적이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중국에서 등검은 말벌이 들어와 장수 말벌을 제치고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등검은 말벌은 장수 말벌처럼 꿀벌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냥하는 게 아닌 날아가는 꿀벌을 나가채는 방법으로 사냥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이상기후입니다. 벌은 기온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곤충인데요. 기상청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13.3도로 평년 대비 0.8도 높았습니다. 이는 기상관측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온도라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최용수 연구관은 11월에서 12월에 따뜻한 기온 때문에 월동을 해야 할 벌들이 외부로 나가 채집활동을 하면서 체력을 소진해 면역력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체력이 약해진 벌들이 날씨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꿀벌이 계속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전 세계 식물의 70% 이상이 꿀벌의 도움으로 수정해서 결실을 맺는다고 말하며 꿀벌이 사라져 수정을 못하게 된다면 농산물의 생산량이 현재의 29% 수준으로 줄어들어 식량난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닥친 문제로는 양봉농가의 벌꿀 채취가 어려워져 꿀이 들어가는 식품들 또한 벌꿀 수급의 어려움으로 매출이 줄어들었다 합니다. 또 양봉협회에 따르면 벌꿀 채취량 감소 여파로 15만원 선이던 벌통 한 개의 가격이 4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딸기, 참외, 수박 같은 과일은 꿀벌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미 경남에서는 수정을 할 벌이 적은 탓에 딸기 생육이 부진하고 기형과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꿀벌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꿀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과 지원이 행해지고 있을까요? 2017년 국제연합 UN이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세계 꿀벌의 날을 5월 20일로 지정했는데요. 이 기념일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을 보호하려는 꿀벌 보호 활동과 그에 관련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합니다.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세계 꿀벌의 날을 맞아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꿀벌 6만 마리를 이용해 촬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봉 농가들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전남 장성군에서 7억 원 규모의 양봉 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꿀벌의 집단 실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봉 농가는 물론 다른 모든 농가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팜스쿨이 꼭 알려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설명란의 팜스쿨 공식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